영화를 감상할 때 배우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는 것도 의미 있는데, 영화 범죄도시 1편부터 개성 있는 연기를 펼쳐온 진선규 배우가 첫 단독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1편에서 실제 같은 조선족 폭력배 역할로 한동안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 진선규 배우. 그해 청룡영화제에서의 감동적인 수상 소감도 화제였습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영화 극한직업에서 천만 배우의 등극, 악역과 선한 역할, 코믹 캐릭터까지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꼽힙니다. 제가 일상에서 할수 없는 그런 악역, 빌런 역할을 할때좀더좀 제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이번엔 단독 주연으로 나섭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주위의 비난 속에 링을 떠나게 되고, 체육교사가 된 박시연 선수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지금도 사실 너무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 지금 선보이기 이전이라서 더더욱 떨리고. 영화의 배경인 경남 진해가 실제 그의 고향이고, 어릴 적 꿈도 체육교사여서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는 진선규 배우. 2004년 연극으로 데뷔한 이후 오랜 무명 시절과 단역을 거쳐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는 진심을 다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배우고 또 많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좋은 동료들, 내가 없는 다른 능력을 가진 이 동료들하고 같이 타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싶다. SBS 김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